오늘 그때기 삼겹살 다 씻어. 삼겹살 참 맛있다. 예, 예. 막 내가 막 배도 고프고 막 어색하지 마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. 예, 빨리 간다고.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? 예, 예. 우리 농사 지역. 이거는 3만 원. 2만원이야, 2만원. 큰 거는 3만원. 돈도 좀 하지. 돈도 좀 하지. 나 오늘 호텔비 5,000원. 내일은 호텔비 5,000원. 그래요. 장사 재미가 없어. 저는 TV를 잘 안 보고 유튜브를 진짜 보고. 서울에가 또 재래시장 사람 많지 않나? 네? 서울에 또 사람 많지 않아요? 재래시장. 응. 들어보세요. 많이 먹어.
되겠는데. 하나 잘 살리는가 보네. 내가 넣어드릴게. 찍어 갖고 그 말 안 하고 그냥 그거 넣습니까? 그거는. 네. 감사합니다. 정신 없습니다. 아, 이거 두 장에 1,000원이에요? 예, 예. 근데 되게 맛있다. 아버님, 이거 샀다고 내가 서비스 드리는 거라 2,000원치 올라 서비스 안 줘. 다음에 달라 하시면 안 돼. 그 여러 가지 샀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라. 자, 여기요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근데 금방 나와서 맛있다. 현재 찬자를 걷다. 자, 5천원 만원 지갑을 열어봐요. 보세요. 아, 맞으려나? 잠깐만요. 이게 얼마씩이에요? 한 개 3,000원이에요. 하나만. 설탕 드십니까? 네, 네, 네. 얼굴은 찍지 말고 고구마 드셨어. 왜 찍으러 다니는 거야? 방송국에 사도 이거 막 찍어가 싸가지고.
맨날 며칠 되지 이건 뭐예요? 이거 예, 선주국밥, 돼지국밥, 네, 돼지국밥. 요거는 요렇게 갖고 소머리를, 요렇게 갖고 소머리. 아, 소머리국밥? 예, 소머리국밥. 아, 옛날에 진짜 요새 내 고향도 나오고 내가 진짜 인기 좋았는데. 지금 인기 좋으실 것 같아요. 계속 나왔는데. 돈을 2만 원 주더라고. 뭐 시장 과각하라고. 리포터 하고 같이 올라가고. 소머리국밥 3개 빙어상이다. 3개에 빙어상 한개 저거 그거나 저 한 분은 뭔데? 뭐 드실 거예요? 밥 세 개 폰다. 빙어 한 사람. 얼마 소머리국밥이 됩니다. 운전장 아니네. 네. 반찬 좀. 반찬이 모자리네요. 네, 여기는 빙어입니다. 아. 돼지국밥 하나, 체리나. 빙어튀김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? 만 원이요. 돼지국밥 하나하고 빙어튀김. 자, 이거 빙어튀김 지금 그거 갔는데 그거 갖다 줘. 아니, 좀 더 갔다. 이거 설명 갔다 하네. 딴 데 안 갔나 그러면 장차를 아니고 뭐 한 거 그래 너를 줬고 간장 줄라 그래 간장을 이거 주나 양임자 너는 들어있어 무슨 말 간장 줄라 그러고 돼지국밥 하나 챙기고 자, 요 기사 요 돼지국밥 하나, 국수 하나, 보리밥 하나, 주워탕 하나, 다 국수 하나하고 돼지국밥 하나